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2016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어 현재 네 번째 모델까지 나온 구글의 픽셀4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글은 과거 넥서스 시리즈를 통해 레퍼런스 폰을 제작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픽셀 시리즈를 통해 직접 스마트폰의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픽셀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카메라 외엔 별 볼일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초창기에 나온 픽셀 1 제품에 비해 최근에 나온 픽셀4는 얼만큼 달라졌고 과연 799달러부터 시작하는 카메라폰을 살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픽셀1과 픽셀4를 비교하며 과연 현재 시점에서 픽셀4를 구입할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픽셀1과 픽셀4 두 제품의 주요 성능을 비교해보자면요. 픽셀1은 5인치 디스플레이에 16대 9 비율 FHD AM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고요. 무게는 143g에 8.5mm의 두께입니다. CPU는 쿼드코어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21에 4GB 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770mAh로 15분 충전에 7시간 사용 가능한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저전력 블루투스 4.2 버전을 채용했고 HDP와 APTX 코덱을 지원합니다. 픽셀 시리즈는 모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능하지만 픽셀1 제품의 경우 사진과 비디오를 원본 화질로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리지 가 제공됐고요. 최근에 출시된 픽셀4는 5.7인치 디스플레이에 19대 9 비율 FHD 플러스 OLED를 장착하고 있고요. 무게는 162g에 두께는 8.2mm입니다. CPU는 64비트 옥타코어로 구성된 스냅드래곤 855에 6GB 램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800mAh, 18W 2A의 USB PD 2.0 충전과 Qi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저전력 블루투스 5.0 버전을 채용해서 APTX, APTX HD, LDAC 코덱을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픽셀3에 다시 들어갔던 3.5mm 이어폰 잭이 다시 빠졌고요. IPX8 방수방진을 지원하고 구글이 직접 최소 3년의 OS와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줍니다. 자세히 비교를 해보자면 디스플레이는 0.7인치 커지긴 했지만 픽셀1과 픽셀4를 동시에 놓고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로보다는 세로로 길어진 19대 9 비율이어서 딱히 전작에 비해 그만큼 화면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더군다나 비율이 이렇다 보니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 영상이 화면을 꽉 차지 않고 확대하면 위아래가 이런 식으로 잘려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픽셀1도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픽셀4도 야외에서는 흐린 날에도 디스플레이를 최대 밝기로 해도 밝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둡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확실히 세대차가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나 생생함 정도는 픽셀4가 압승이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프로세서 성능이 개선된 만큼 벤치마크 성능도 엄청 많이 개선됐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나 프로세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배터리 용량은 픽셀1에 비해 고작 30mAh가 올라가서 아무리 최적화가 잘 됐다고 해도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와 최대 볼륨으로 연속 재생해본 결과 픽셀1과 픽셀4의 배터리 타임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가격은 픽셀1 649달러에서 픽셀4는 799달러로 150달러 약 17만원이나 올랐는데 4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보면 그간의 성능이나 디스플레이가 향상됐다고는 해도 배터리 타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도 못했고 오히려 배터리 타임이 전작에 비해 퇴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격이 17만원이나 올랐다는 건 조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새로운 기능의 추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향상된 카메라의 성능일 텐데요. 픽셀4의 빨라진 페이스, 언락 속도는 다소 어두운 곳이나 모자를 쓴 상황, 마스크팩을 한 상황, 다양한 각도에서도 인식률이 높아서 마음에 들었지만 페이스 언락이라는 기능이 엄청난 신기술도 아니고 인식률을 높여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일 뿐인 거고요. 핸드 제스처 컨트롤, 그러니까 모션 센서의 경우에는 솔직히 음악 들을 때 다음 곡으로 넘기는 기능 이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의 성능이 정말 엄청나게 우월해야 높아진 가격을 커버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과연 카메라는 픽셀1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좋아졌을까요? 과연 이번 픽셀4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진 가격을 충분히 보완해줄 만한 정도일까요? 우선 스펙상으로만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요. 픽셀1의 카메라는 후면 1230만 화소의 F2.0 4K 30프레임 촬영까지 지원하고요. 전면은 800만 화소의 F2.4 FHD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픽셀4는 픽셀 제품 최초로 후면에 두 개의 렌즈가 장착되어 아이폰 11과 비슷한 인덕션 모양의 기괴한 카메라가 됐고요. 광각으로는 1220만 듀얼 픽셀 F1.7, 망원으로는 1600만 F2.4로 광각과 망원 모두 손떨림 방지인 OIS를 지원하고 픽셀1과 마찬가지로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전면은 800만 화소의
f2.0이고 아쉽게도 전면 카메라는 오토포커스는 지원하지 않고 고정된 포커스이고요. 픽셀1과 마찬가지로 FHD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픽셀4의 경우에는 후면에 하나의 렌즈가 더 추가됐지만 솔직히 픽셀1의 카메라도 지금까지도 명기로 회자될 정도로 획기적으로 성능이 좋았고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갤럭시 S10 카메라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픽셀1과 픽셀4를 비교하자면 픽셀4의 카메라가 픽셀1에 비해서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이 정도의 가격차를 지불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렌즈 단 하나만으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던 픽셀 1, 2, 3 제품처럼 하나의 렌즈, 그러니까 이번처럼 기괴한 모양의 카메라가 아니고 단 하나의 렌즈로만 이전 제품들보다 더 획기적인 성능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제품이었다면 그나마 많이 올라간 가격을 방어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솔직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앨범에 두고 개인 소장용으로 보는 용도 외에는 사진의 용도가 제한적인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픽셀1의 카메라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픽셀4 시리즈를 단순히 카메라만 믿고 구입할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합니다. 픽셀1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카메라가 월등했지만 지금은 점차 갤럭시나 다른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도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구글이 직접 3년간 OS 업데이트와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이점은 있겠지만 여태까지 구글 픽셀 제품들이 그래왔듯 전반적인 마감이나 출시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 불량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현 시점에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픽셀4를 구입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물론 저처럼 안드로이드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순정의 빠릿빠릿함과 뭔가 그 깔끔함 그리고 컬럼의 다양성과 적용의 용이성 때문에 픽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픽셀4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본 제 입장에서는 바로 나온 픽셀4를 비싸게 사기보다는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전 세대의 픽셀 제품들을 싸게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시거나 나중에 픽셀5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저렴해진 픽셀4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픽셀4가 나온 뒤 픽셀3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픽셀 제품의 경우 매번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에는 이전 모델의 가격이 반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최신 구글 픽셀폰을 다소 비싼 제값을 주고 지금 당장 사용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요. 성능과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모션센스, 빠른 페이스 언락이 픽셀4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4년 동안 성능 개선과 몇 가지 기능의 추가만 이루어지고 전혀 정말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배터리 용량과 사용시간, 기괴한 디스플레이 비율과 낮은 화면 밝기로 인한 고질적인 나쁜 야외 시인성은 점차 안드로이드 순정을 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싸진 픽셀 제품을 구입하는데 망설임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값이면 구입할 메리트가 생기는 반값 전용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점점 수평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듯한 구글 픽셀4와 초기 모델인 픽셀1을 비교해봤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